살을 빼기 위해 일부러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의외로 쌀, 국수, 빵 등 탄수화물을 덜 먹어도 문제 없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힘을 쓰려면 단백질은 필요하죠. 어떤 단백질을 추가하면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할 때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해 섭취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TH10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는 25에서 65세 12만 3,33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참여자들은 4년마다 식습관과 체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체중이 0.13kg 증가했습니다. 반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체중이 0.03kg 감소했는데요. 이는 특히 55세 미만, 과체중 또는 비만, 주로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졌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 미량 영양소,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집니다. 그럼 저탄수화물 식단에 추가할 식물성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보카도가 빠질 수 없죠. 견과류나 씨앗류는 섬유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두부나 콩고기 등 콩 기반 식품은 다양한 요리에 첨가할 수 있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베리류나 자두, 복숭아, 살구 등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과일이어서 여기에 잘 어울립니다. 미국 공인 영양사 토비 아미도르는 장기적인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통곡물, 콩류, 채소 등 건강한 식물성 식품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식품에만 의존하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는 없겠죠. 동물성 단백질에 함유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12,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등도 부족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